2019년 더 빛나는 시즌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최지만 선수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아,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. 벌써 시범경기에 돌입을 했고 어제는 또 기분 좋은 안타까지 신고를 하셨는데 좀 컨디션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? 네, 지금 컨디션 관리 같은 경우는 하루 걸러 운동을 하고 경기를 뛰기 때문에 좀 되게 편하고요. 네. 지금 여기 플로리다 날씨가 많이 더워서 좀 그게 조금 힘든 것뿐입니다. 아, 지금 햇빛이 좀 뜨겁잖아요. 네, 많이 뜨겁습니다. 네. 제가 지금 많이 타가지고 아, 네.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? 많이 탔습니다. 네, 지금. 사실 템파베이 선수들과는 첫 스프링 캠프잖아요. 네.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? 분위기는 작년과 똑같이 뭐 고등학교 스타일이기 때문에 또 선수들이 다 어리고 해서 네. 지금 제가 리더가 되고 싶지 않았는데 리더가 돼가지고 항상 지금 키어마이어 선수랑 같이 네. 파이팅 있게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올 시즌 스프링 캠프 좀 더 의미가 있는 게 개막 로스터 진입에 대한 걱정 없이 시작한 스프링 캠프가 처음인 것 같아요. 네, 일단은 그런 것도 있고 오프시즌 때 감독님한테 전화가 오셨고요. 네. 그런 것도 첫 경험을 해봤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아 이게 진짜 메이저리그를 주전하면서 뛸 수 있는 게 권한이구나 이걸 느꼈고요. 여기 와서도 뭐 단장님하고 감독님하고 같이 미팅을 했는데 뭐 좋은 시나리오처럼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담 없이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시즌을 시작하는 마음은 좀 어떠신가요? 다른 시즌과 다를 것 같아요. 근데 네, 제가 이걸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마음가짐은 똑같고요. 그냥 조금이나마 심리적인 건 있죠. 좀 편하고 좀 더 매일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. 지금은 이제 3월 28일 날 오프닝 대회를 맞춰서 경기를 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게 편하죠. 자, 그렇다면 이제는 지난 시즌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차근차근 해볼게요. 네. 사실 어떻게 보면 전환점을 맞았던 작년이었잖아요. 네. 좀 돌아보면 어떤 시즌이었나요? 저한테는 되게 좋은 반환점이 된 거죠.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미러키에서 좋은 성적을 냈으면서도 마이너를 갔기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미러키에서 기분 좋게 또 풀어주셔가지고 네. 트레이드 해주셨고요.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한 것보다 그냥 즐겁게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잘 된 것 같아요. 네. 네.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많아요. 데뷔 첫 끝내 경론도 나왔었고 네. 10홈런도 달성하셨잖아요. 네. 좀 어떤 장면들이 기억에 남으시나요? 뭐 다들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 건데 끝내기인 것 같아요. 네. 끝내기 홈런도 그렇고 제일 기억나는 거는 뺏기는 홈런이죠. 아. 볼티모어가 게임할 때 이제 밀어쳤는데 팬 선수의 가슴에 맞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 혼자 속마음에서는 11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네. 올 시즌에 그러면 홈런을 얼마나 쳐주실까요? 올해는 모든 분들이 다들 되게 좀 되게 기대를 하셔가지고 한 네. 80개 정도는 쳐야 될 것 같아서 아, 장난이고요. 농담이고 그래도 한 30개는 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풀타임 주전으로서의 모습 많은 팬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. 사실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보시나요? 경쟁력이라기 위해서는 일단은 왼손 투수인 것 같아요. 좀 더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어제도 지금 뭐 스프링 캠프라서 모르겠지만은 계속 내보내 주세요. 저 또한 얘기를 했고요. 그래서 거기서 좀 보답을 해야 그 선수 뭐 제가 실력을 좀 성적이 나와야 저도 얘기할 게 있을 것 같아서 네. 왼손 투수한테나 좀 그리고 도루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는 네. 다 해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저희는 이 최지만 선수가 지명타자로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지만 네. 1루 수비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. 어떻게 네. 준비하고 계세요?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1루를 더 많이 나갈 것 같아요. 네, 지금 1루를 더 많이 나갈 것 같고 네. 지명타자를 거의 안 할 것 같아요. 올해는 또 이제 뭐 체력 안배 이 정도면 모를까 잘 모르죠. 또 감독님께서 또 기분 나쁘시면 또 할 수도 있고요. 얼마나 기대를 안 하셨으면 지금 막 잘한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기대를 안 했는지 참.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친화력과 세레모니에 대한 이야기예요. 네네네. 세레모니 작년에 제가 좀 재밌는 걸 많이 봤거든요. 얘기 좀 해주세요. 뭐 그 춤 사이는요. 네. 제가 저희랑 뭐 도미니카 선수들하고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거 뭐냐 이것만 해보자 했는데 그게 다 춤 사이는 도미니카 가수분들의 춤 사이세요. 그래서 네, 다 예. 이것도 그렇고 뭐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네. 그렇고 다 그런 건데 아 갑자기 부끄럽네요. 갑자기 하라니까 예. 올 시즌에도 세레모니 좀 기대해볼게요. 아니 올해 지금 오자마자 좀 스트레스인데 네. 계속 저랑 아다메스 선수가 지금 둘이 계속
취해 짜고 있어요. 이거 할까 저걸 할까 하고 있는데 네. 갑자기 뜬금없이 야 언제 야, 매일 게임인데 릴렉스 하래 갑자기요. 아직 시범 경기라 보여줄 수 없대요 아직 그냥. 아 진짜요? 지금 이거만 하고 있고요. 아 이거 귀여운 거? 네 귀엽게 네. 하고 아니면 뭐 되게 많아요. 뭐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네. 뭐 안탈 치우나지 않아서 아직은 네. 해본 적이 없네요. 세레머니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. 네. 그렇다면 올 시즌 각오를 빨리 들어봐야겠네요. 올해 각오요? 일단은 올해 뭐 풀 시즌을 처음 맞이하기 때문에 뭐 지금 말 나오는 거는 뭐 140경기 이상을 나갈 수 있게 만들어라 하셔가지고 일단은 몸 다치지 않고 140 이상을 뛰는 게 목표고요. 그 다음 그 뒤에 성적은 따라올 것 같아요. 저절로요. 제가 이제 체력 안배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성적이 일단 좋아야죠. 그래도 뭐 아까 말한 것처럼 홈런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쳐야 될 것 같고 뭐 타율을 한 4할 쳐야 될 것 같고 그럼 얼마 좋을까요? 네. 근데 그렇게 목표를 크게 잡아야 또 올라올 것 같고요. 네. 더 뭐 있나요?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최고죠. 네.